안녕하세요, 배사장입니다. 지금 하차 대기 중입니다. 점심시간이거든요. 오전에 다행히 쉬어가지고 밥 먹고 하차 대기 중입니다. 어제 뭐고 이거 당근에 떠가지고 이거 대경 레바블럭 2톤짜리 4개 당근으로 해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이거 사장님 만나보니까 5톤차 카고 하시는 사장님인데 2년 못했더라고요. 차가 2022년식이었으니까 화물차 정리한다고 연장을 다 팔고 있대요. 손해가 좀 많더라고요. 그 차가 축 달고 이러면 1억 넘을 건데 시세가 6,300이랍니다. 와. 사용도 몇번안 했더라고요. 색깔이 지금 페인트가 안 벗겨졌다. 다 살아있다 지금. 이게 소리를 들으면 가랑가랑해요. 몇번안 써가지고 봐, 소리가 완전 새거든. 안타깝지만 뭐 저건 적자가 자꾸 나니까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카오차에서 그냥 뒹굴어 가지고 페인트가 까진 거예요. 뒹굴어 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데 뭐라 도움은 줄수 없고, 그래도 10원도 안 깎고 자기가 달라는 금액 다 주고 샀습니다. 거기서 금액을 깎기가 좀 그렇대요. 그거 그냥 현금 바로 주고 가져왔습니다. 레바블럭이 이제 10개 있습니다. 레바블럭 2톤 5개, 1.5톤 5개. 저쪽에 6개 걸어놓고, 이쪽에 4개 걸어놓고. 이거는 손깔깔이 7개가. 아, 비가 계속 오네. 여기 쇼트장이거든요, 도장장. 이게 지금 뿔따구가 높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바닥은 없는데 위쪽에 이게 있어가지고 높이가 한 20cm 정도 나오거든요. 12개 깔았어요. 앞에 6개, 뒤에도 6개. 여기 있던 나무 생전 안 쓰는데 지금 하나 뺐어요. 새 건데, 이거 한 번도 안쓴 건데. 와, 나무 12개 오랜만에 됐네.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전 허당이잖아요. 여기 나무 부러지거든요. 2단을 실었고, 여기 나무 또 올려가지고 3단으로 실차가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거 지금. 여기가 없기 때문에 3단 넘어 여기 나무 부러진다고. 나무가 뭐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에 44,000원인데, 이 밑에 건더 비싼 거거든요. 100에 120짜리가 44,000원인데, 이거는 13이거든요. 13에 13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아껴 써야 돼요, 저거. 저것도 기성품이 아니고 제재소에서 캐야 되는 사이즈가 돼가지고 13, 13. 이게 제일 밑에 바닥에 까는 나무거든요. 깔목 1단에 놓는 거. 1단은 조금 높은 걸 놔야 돼요. 10cm 넘으면 지게차 발이 자꾸 걸려가지고. 이런 거 13cm, 넉넉하게 하면 15cm 있으면 좋고. 근데 15cm 되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옮길 때 너무 힘들어요. 13에 13, 요거는 10, 12 이렇게 하고 지금
올려놨으면 조금 공간이 생겼죠. 1cm, 2cm 정도. 오케이, 이게 20cm쯤 되나 봐. 19, 20 정도. 이거 지금 23cm니까. 이게 이거 짐을 실어줄 때 이제 제작장 그 담당자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거 짐 실는 기사들마다 자꾸 뭐라고 하냐고. 자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고. 짐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이거 뭐 자기가 뭐 H빔을 깔아주던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나무를 12개 안 가지고 다니는 차들도 있는데. 그럼 이거 못 실잖아 이거. 그나마 나는 나무가 많은 편이라서 이걸 실은 건데. 보통 초래라면 12개는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짧은 거 1m 20짜리 토막나무까지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일단 이긴게 12개는 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 뭐 부러지고 이래 버리면은 이걸 못 실으니까 12개가 안 되잖아요. 12개는 있어야 돼요. 그러고 이거는 그냥 일반 100짜리였으면 2단 놔도 되지도 않아. 이거 3단 놔야 돼. 그럼 나무가 있나? 나무가 없지. 이거 하나 실는데 나무 6개를 써버리면 3단 나와버리면 6개 쓰고 바닥에 2개 놓고 벌써 8개인데 그럼 뭐 9, 10개 그럼 2단은 못 실는 거지. 끝이지 그냥. 하나만 2단 놓고 하나 1단밖에 못 실는 거지. 그나마 내가 나무가 많으니까 이거 실은 거지. 이런 거 짧은 거 이런 거 120짜리 이런 거한 2개나 4개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은 마지막에 위에 놓을 때 모자란 거 이게 2개 붙여가지고 왼쪽에 하나 놓고 오른쪽에 하나 놓고 그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게차가 빔을 싫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칼럼 같은 데 이렇게 찍히고 이러면 나중에 시간이 좀더 가가지고 이게 좀더 깨지고 이래버리면은 나무를 못 써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더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정도, 어느 정도 크랙이 가면은 나무를 버려야 돼요. 아니면 잘라갖고 120으로 만들던가. 이렇게 지금 자꾸 데미지가 쌓이면은 우리 기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지게차 기사님 실력이 서툴러가지고 안쪽 거는 괜찮대. 마지막 거 이런 거. 실때 여기 자꾸 들어갈 때 상차할 때 여기 푹 닿거든요. 우리가 이게 샷이 뒤에가 낮고 앞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자꾸 때리니까 우리는 상차할 때 앞에 샷을 내려놔요. 일자로 맞춰줘, 일자로. 자꾸 저렇게 고이목을 긁으니까 그래도 좀 실력이 없는 지게차는 자꾸 때려요. 자꾸 때려가지고 이렇게 자꾸 부서져요 여기가. 그러면 나중에 이걸 못 쓰거든요. 그래서 출혈 기사들 자꾸 지게차 기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소리 지르면서 똑바로 하라고 숙여라고 들으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많이 깨졌다. 이게 많이 깨졌어. 이러면 이제 짜증나는 거라. 이게 일단은 고인목인데 이렇게 깨져버리면은 좀더 쓰면 저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버리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네 개를 다 버려야 돼요.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바닥을 하나 둘 여기 끈 묶여 있는 거셋네 개가 13cm짜리거든요. 그러면 짐을 놓을 때 바닥에 네 개를 까는데 하나가 빠져버리면 세 개를 놔야 돼. 그럼 짝이 안 맞으니까. 그럼 또 120짜리 놓으면 또 높이가 안 맞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두 개만 쓰냐고. 그럼 두 개만 쓰면 또 짝이 안 맞아. 네 개를 맞춰야 돼. 두개 놓으면은. 그냥 간단한 거 놓으면 괜찮은데. 빔긴거 놓고 이러면은 바닥에 기본적으로 네 개를 깔아야 되는데.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뭐,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쪽에 놓으면 이렇게 많이 깨져요. 뒤쪽은
낫기 때문에 뒤에는 안 닿는데 여기는 아직 상태가 양호하다. 여기도 아직 양호하고 앞쪽이 두 개 깨졌네. 저쪽 반대쪽은 깨졌나 모르겠다. 12시 50분인데 하차를 해주네요. 네 번 만들면 되니까 하차가 5분도 안 걸립니다.